자, 오늘 그 내일 배움 카드 교육 과정 중에 이 KDT, KDC 과정 홍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았고요. 저희가 마케터 분들은 이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원 접수는 지금 6월 초부터 해서 지금 상시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. 경력자분들 당연히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근무 조건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게 첫 번째로는 현장에 직접 출근해서 업무를 하는 현장 출근직이 있고, 두 번째로는 집에서 또는 뭐 커피숍 등에서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 재택근무직으로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. 뭐 보통 이제 뭐 내일 배움 카드 과정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, 실내 사무실 근무가 많고 외부 활동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고, 뭐 때에 따라서는 외부 홍보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저희 쪽에서 현재 지금 3개월 근무하신 분들은 정규직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.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당연히 이제 급여 조건 같은 경우는 면접실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, 당연히 이제 수당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드릴 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. 업계 최고 수당을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갖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자, 주요 업무 부분으로 보면은 뭐 내일 배움 카드 교육 과정에 대한 온라인,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 홍보나 마케팅 업무를 하게 되고요. 또 전국에서 보면은 저희 쪽 훈련 기관에만 있는 IT 강좌라든지 2차별화된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. 저희 쪽에만 있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진행이 안 된다는 점. 그렇다 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. 현재 IT 업종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경력자 분들을 많이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보면은 현재 지금 뭐 스타트업 스테이션이라든지 클라우드 엔지니어 같은 다양한 교육 과정도 있고, 현재 뭐 IT 창업 과정도 있습니다. 창업을 또 꿈꾸시는 분들 IT 창업 과정도 있고, 교육 과정이 이제 100% 실시간 그 온라인 과정으로만 진행하는 과정도 있고요. 100% 온라인 과정으로도 진행하는 과정이 있고,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그 시간에만 수업을 참석을 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고, 두 번째로는 100% 온라인 수업 과정을 통해서만 인터넷 대신 아무데나 들을 수 있는 부분,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참석하셔갖고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, 세 가지로 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KDC, KDT 과정 홍보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. 지원 접수 방법으로는 하단에 세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. 카카오톡 계정,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도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